네, 좀덜 독한 술을 찾고 있는 음주 문화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술이든 과음하면 몸에 무리가 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300마리가 아닌 3,300만 마리를 살처분시킨 AI에 이어 이번에는 소와 돼지에 생기는 구제역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취재 기자가 경남도의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더니 이번에도 허술한 방역 체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젖소 65마리를 키우고 있는 경남 진주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경남도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전북 정읍 젖소농가에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남 지역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북 정읍이면은 남원 고개만 넘으면은 바로 경상남도 뭐 산청, 함양, 진주 이쪽 다뭐 교통이 원활하게 위험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돼지 농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3천 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는 새끼 돼지에 백신을 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돼지 농가에서는 일단 구제역이 발생하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백신 주사를 놓는 등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보다 밀식돼 사육되는 돼지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매몰 처리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뉴스로 접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대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KNN이 입수한 구제역 항체 검사 결과입니다. 경남 지역 소의 항체 형성률은 93.9%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소 28만 5천 마리 가운데 0.01%인 3,600마리만 검사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거제와 통영은 지역 전체에서 각각 4마리, 7마리만 검사해 항체 형성률이 100%로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농가 단위당 단한 마리만 표본으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일두를 새로 제철을 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항체가 생기지 않은 농가가 발견되는 것 같으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너무 늦었다며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대한 그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탄핵 정국의 민생을 놓아버린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집니다. 구제역은 백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했는데 또다시 터져버렸습니다. 부실 AI 소독액 논란에 이어 백신 실패까지. AI로 다골이 3,300만 마리를 살처분한 정부가 이번에는 구제역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